옛날부터 울거나 떼를 쓰는 아이에게는 망태기 아저씨가 잡아간다라든지 호랑이가 잡아간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면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하는데요. 삼국지의 오나라에서는 우는 아이에게 장녀가 온다라고 하면 무서워서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나라에서는 장녀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장녀가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합비로 쳐들어온 10만 명의 오나라군을 개박살내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장녀를 무시무시한 인물로 만들어준 합비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둔 유비와 송권은 재빠르게 형주의 땅 따먹기를 시작하죠. 위나라의 조인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해봤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형주는 모조리 유비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손권은 형주 땅을 돌려달라고 유비에게 사신을 보냈지만 유비는 그러면 나는 어디 사냐면서 촉당을 먹으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했죠. 한편 위공의 자리에 오른 조조는 213년 재차 강남 진출을 목적으로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로 진격했습니다. 그렇게 유수까지 도착한 조조군과 이를 막기 위한 손권군은 서로 대치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손권은 직접 빠른 배를 타고 조조 진영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손권이 지휘 중인 군대에서 철수를 알리는 북을 치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조조는 아들을 낳으려면 응당 손중모 같아야지 유경승의 아들들은 개돼지와 같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는 몇 번 오군을 공격했지만 여몽이 방어하고 있는 오군을 뚫지는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권은 조조에게 그냥 돌아가라며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본 조조는 진짜로 그냥 철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장강 북쪽에 있는 지역이 오나라 군에 의해 공격당할 것이 우려되어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더 안쪽으로 이주하도록 명령했으며 근처에 있던 성인 합비에는 장녀와 이전 그리고 악진에게 지키라 명했죠. 그러던 214년 유비가 촉당을 평정했다는 소식이 손권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권은 사신으로 제갈근을 보내 약속대로 형주 땅을 돌려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유비는 약속과는 달리 이제는 서량을 먹으면 바로 형주를 돌려주겠다며 제갈근을 돌려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손권은 격분했고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장사 영능 계양 세 군의 태수를 파견해버렸죠. 그런데 그곳을 지키고 있던 관우는 손권이 보낸 태수들을 내쫓아버렸고 더 빡친 손권은 병사를 출진시켜 세 군을 강제로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직접 5만의 군사를 이끌고 공안으로 내려왔고 관우는 익양으로 출진했으며 그렇게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죠. 그때 양군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바로 조조가 장로의 항복을 받아 한중을 손에 넣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유비와 손권은 급하게 화해를 했는데 형주는 강하 장사 계양을 손권이 먹고 유비는 남군 영능 무릉을 먹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죠. 또한 조조가 한중에 가 있는 틈을 타 손권은 10만의 대군을 일으켜 눈엣가시 갔던 합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합비를 지키고 있던 인물은 장녀 악진 이전과 고작 7천명의 병력이 다였죠. 장녀는 오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조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원군이 아니라 달랑 조조의 교서 한 장이었는데요. 그 교서에는 오군이 도착하면 장녀와 이전은 나가서 싸우고 악진은 성을 지켜라 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를 본 장수들은 병력차가 10배 이상 나는 적군을 상대로 성을 나가 싸우라니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장녀는 적이 도착해서 정비를 하기 전에 기습을 감행해 기세를 꺾어 놓으면 막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가 싸우라는 지시인 것 같다라며 두 장수에게 말한 뒤 출진 준비를 했죠. 하지만 이전과 악진은 장녀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의 숙부인 이건을 죽인 것이 바로 여포군이었기에 이전은 장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악진은 장녀와 접점이 별로 없었지만 조조가 반동탁연합군에 참전했을 때부터 조조군에서 전장을 누비던 자신이 항복한 장수 출신임에도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던 장녀를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물쩡거리는 모습을 본 장녀는 격분했고 성패는 이 기습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러냐며 니들이 가기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갈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쳐버렸죠. 그러자 이전과 악진은 반성하며 장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장녀는 800명의 정예병으로 된 결사대를 모집한 뒤 소를 잡아 소고기 파티를 열어 배불리 먹였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동이 틀 무렵 장녀와 이전은 말에 올라 결사대의 제일 선두에서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오나라군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오나라군의 수십 명과 장수 두 명을 죽이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그대로 돌격을 감행해 대장기가 나부끼던 손권의 숙소 코앞까지 들이닥쳤죠. 그러자 손권을 비롯한 오나라군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린 손권은 얼른 도망쳐 근처에 있던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러자 장녀는 손권을 향해 욕을 하며 내려와 싸우자 했지만 이미 장녀의 무서운 기세에 기가 눌려버린 손권은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녀의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 손권은 얼른 포위해 섬멸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장녀는 손쉽게 포위망을 돌파해버렸죠. 심지어 포위를 뚫고 나가고 있을 때 미처 장녀를 따라 나가지 못하고 낙오된 병사들이
장군,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외쳤고 그 소리들은 장녀는 다시 오군 진영에 뛰어들어 나머지 병사들도 구출한 뒤 유유히 합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합비의 수비를 강화하자 위나라군의 군심은 안정되어갔고 여러 장수들은 장녀의 눈부신 활약에 모두 감탄했죠. 새벽에 시작한 이 전투는 정오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고작 800명의 병력으로 10만이나 되는 오군을 헤집어 놓았다 보니 오나라군의 사기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죠. 그리고 장녀의 기세가 너무 강했던 나머지 장녀와는 싸울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녀의 이 기습은 소설 같아 보이지만 정사 장녀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하죠. 이후 사기가 꺾여버린 오나라군은 몇 번 합비를 공격하지만 결국 함락시키지 못했고 얼마 안가 군내에 전염병까지 돌자 송권은 철수를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송권은 철군하는 오나라군 제1후미에서 병사들을 지키다가 가장 마지막에 철수하겠다고 했죠. 사실 이 짓이라도 해야 덜 쪽팔릴 것 같긴 한데 한 나라의 군주로서 제일 위험한 곳에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송권은 약 군사 천여명과 여몽 장음 능통 감령 등과 함께 소유진 북쪽에서 천천히 후퇴 중이었는데요. 멀리서 오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본 장녀는 다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퇴각하는 적을 뒤에서 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퇴각할 때는 항상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했죠. 그런데 송권은 그렇게 처맞고도 위나라군을 얕봤는지 장녀가 급습해 들어올 때 오나라군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후 오나라군은 처참하다시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여몽과 능통은 죽으림을 다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감령은 이미 사기가 꺾여 어쩔 줄 몰라하던 군악대를 향해 북을 치고 피리를 불라고 죽어라 소리쳤죠. 후방에 있던 반장은 기습을 받은 오군을 보고 즉시 병력을 이끌고 달려갔는데 가는 도중 도망치고 있던 오나라 병사 두 명을 죽이면서 도망가는 자는 죽일 거라고 소리치며 다시 병사들이 위군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란에 빠진 오나라군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진문은 결국 전사해버렸으며 송겸과 서성도 격렬한 전투를 버티지 못하고 퇴각해버렸죠. 이때 송권 또한 활을 쏘며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요. 당시 오군 상황은 군주까지도 전투에 임해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권의 모습을 장녀도 보고 있었죠. 이때 능통은 자신이 직접 키운 300여 명의 정예병의 힘으로 송권을 위군의 포위에서 벗어나게 했고 송권이 포위에서 벗어나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장녀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겨우 벗어난 송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다 하재가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와줬던 덕에 위급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운 끝에 오나라 대부분의 장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서성은 자신의 창까지 잃어버리는 굴욕을 맛봤으며 오나라군은 정말 뼈아픈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능통은 자신이 직접 키운 정예병 300명을 모두 잃었고 자신도 엄청난 부상을 당한 채 강쪽으로 도망친 뒤 다리가 끊겨있는 것을 보고 갑옷을 입은 상태로 헤엄쳐 손권이 타고 있던 배에 겨우 도착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사실 장수들은 전쟁 때 대체로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직접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은 드문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모든 장수들이 일개 병사들처럼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웠으며 심지어 오나라의 군주인 송권마저도 활을 쏘며 싸우다가 겨우 살아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합비 전투는 오나라의 참패로 끝이 났고 장녀는 이후 오나라의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한편 능통은 자신의 정예병들이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된 후 펑펑 울었는데 이에 송권은 직접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녀는 항복한 오나라 장수에게 자줏빛 수염의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던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항복한 오나라 장수가 그는 송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장녀와 악진은 서로 가만히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병사들을 이끌고 뛰쳐나갔고 급히 송권의 뒤를 추격했지만 이미 오군은 멀리 퇴각하고 난 뒤였다고 합니다. 훗날 승전보를 접한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장녀를 정동장군에 임명했죠. 또한 216년 조조가 다시 송권을 공격하러 갈 때 장녀가 싸웠던 전장에 들러 오랫동안 둘러보면서 감탄해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껏 합비 전투가 워낙 믿기 힘든 전투였다 보니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연희에서만 나오는 낙관중의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든 생각이 역시 장녀는 장녀인 것 같네요.